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일 4부 예배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2부 3부 예배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4부 예배까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전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후렴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든지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어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2019년 우리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평강제 일교회 할렐루야 평강제일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울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우리 사절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제일교회 할렐루야 평강제일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거울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제사장들이여,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장들이여 부탁하신 말 다시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장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찬양합니다. 제사장들이여 제사장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제사장들이여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Like 첫 번째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Let's pray first for the nation, for the people of Korea. 두 번째로 평강제일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2019년 교회 신앙지표와 같이 구속사의 지경이 크게 넓어지는 평강제일교회 우리 기관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믿음의 2019년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오.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말이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믿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믿으셨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내 힘과 열심 깨어진 이 시운이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이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형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시간 아멘 할렐루야 성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소망의 한 해를 우리에게 성령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무릎하고 복되 주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Father God, who's alive, 오늘도 예배의 단을 허락해 주셔서 거룩한 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주셔서 지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교훈삼아 전 국민이 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애국 애조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평강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모든 죄악의 도성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마다 위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가정마다 시험에 들었거나 낙심한 자 있다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도에는 구속사의 지경이 크게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정 예배마다 모이게 있으는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셨사오니 주시는 말씀으로 열매를 거두는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에바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맡겼던 모든 어둠의 문제들이 다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길을 평탄케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지고 사신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형상으로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에바다 성가대 찬양 하나님이 흠양하셨습니다. Gave a wonderful praise today.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In all of you 자 오늘 today.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자 like 오늘 말씀의 제목은 the one who reaps the fruit of eternal life.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It says that the kingdom of God is a field where you plant your seeds.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Seeds, it is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and so the Bible 신령한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says, 말씀하고 있죠. That we are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In John chapter 15, 신령한 농부인 하나님은 God 알곡을 거둬드립니다. 알곡만 거둬드립니다. Farmer is the one 그리고 알곡이 되어야지만 천국 국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The kingdom of heaven. 그 알곡의 실상을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the Lord today is precise in what he says. 영생에 이르는 열매. That the one that gathers this fruit is life, is gathering life eternal. In our main scripture text in verse 36 today, it says this.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If that's the case, then for those of us that are living in these end times, what must we do to go into the kingdom of God? First, 회개해야 합니다. We must repent.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John 외친 음성은 John the Baptist came to this earth and he said, "Repent, 천국이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The Sadducees and the Pharisees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나왔죠. They 그때 came 그들을 John the 보고 외친 사도 요한의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Said, bear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볼 때 Matthew chapter 3 verse 7 복사의 자식들아 It says,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And then he says, 합당한 열매를 bear 맺고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Do not say to yourselves that we have Abraham for our father.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For I say to you that from these stones God is able to raise up children to Abraham. And that's the rebuke that he gives. 주님은 The Lord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Says that the axe is already laid at the root of the trees. And this was the warning that he gave. 만일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They could not bear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불에 that tree would be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They were the ones that were respected by the people. They were the ones that were boasting about their customs. They fasted two times a week. 선행을 행하면서 and did good deeds.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And they were very confident in the things that they did. 정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죠. They were the traditional children of Abraham. But the apostle, I'm sorry, John the Baptist said, "You brood of vipers." You brood of vipers, and he very fearfully rebuked them. 그렇다면 그들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What was the way for them to live is 회개하고, to repent by repenting. 세례와 죄인들처럼, just like the sinners, they would be 그리고 주님을 baptized in this 것입니다. way, and then they would receive the Lord. 그러나 그들은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But they did not repent even until the end.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They did not partake in the baptism of repentance. 누가복음 7장 30절이 말씀하고 있죠. In Luke chapter 7 verse 30 records this.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It says 스스로 하나님의 that the Pharisees and the lawyers rejected God's purpose for themselves, not having been baptized by John. 그들은 결국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They were the brood of vipers.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Jesus whom God had sent they did not believe in him but 죽였습니다. truthfully they nailed him to the cross and killed him.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They were the children of the devil. 8장 in John 4절이 말씀하고 chapter 8 verse 44 records this.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These religious leaders 일곱 가지 화를 선포했어요. The Lord gave the seven woes. 마태복음 23장 In Matthew chapter 23 verse 13 to 36.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For 주님은 those that did not repent, the Lord gave the judgment of them going to hell. In Matthew chapter 23 verse 33 records this.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잃고 결국에는요. They lost the opportunity to repent.
쭉정이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And what happens? What happened to them on the opposite 그들이 end? 그들이 죄인이라고 지탄하던 세리들, 죄인들은요? The sinners. 그들은 회개하고 they 종국에는 repented, 천국에 들어가는 and ultimately 알곡이 end, 되었다고 went into heaven 주님이 as that fruit. 말씀하셨습니다. And that's what the Lord 마태복음 spoke. 21장 31절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He says, truly I say to you that the tax collectors and prostitutes will get into the kingdom of God before you. 알곡과 쭉정이의 운명은요, 타작마당에서 갈립니다. The grain 그 타작마당이 is all sorted out at the threshing floor. 타작마당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죠. The central figure at the threshing floor is the Lord. He is the one that baptizes through the Holy Spirit and has a key in his hand.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3장 And Matthew chapter 3 verse 12 records this. 알곡의 운명은 곡간입니다. It says 쭉정이의 운명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The chaff will be burned in the unquenchable fire and the wheat will be gathered into the barn. 알곡은 하나도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Grain will be will fall to the floor and Amos chapter 9 verse 9 records this. 그러므로 회개가 Therefore, 알곡이 되는 길입니다. Repentance is the way. 회개란 무엇입니까? What is repentance?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없애버리는 것. It is to get rid of the 가지를 weeds.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 And the bad fruit in me. It is to get rid of those things. In John chapter 15 verse 2 records this. 가지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branch that does not bear fruit?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요. 예배 정성이 없어요. There's no sincerity in the worship.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and 말씀을 they only, 삶에 receive the word of God 없습니다. is just knowledge and there's no fruit in their lives. 그것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That is the branch that cannot bear fruit. 없애버려라. And that 잘라버려라. branch would be cut off. 위선적인 신앙.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It is a faith that is just in the present. 열매가 없다. That kind of faith 그러니까 has no fruit. 그 가지가 제대로 된 가지인지는요. That 열매를 branch, if it is a branch that's healthy, will bear fruit. But if it does not, then 하나님이요, it would be cut off. And God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없애달라고요. Says to cut off the branch that bear no fruit.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the Pharisees and the religious leaders, they had their religion, 진정한 믿음이 없었어요. But they did not have a true faith.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They rejected the Son of God. They did not recognize him. 두 번째로, secondly,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은요. If we desire to be this fruit, 된다. we must cross the Euphrates River. 천국 곡간이라는 뜻이. Euphrates River is the gateway into heaven. 천국 곡간. 참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죠. 요브라데를 건널 때 천국 곡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when 하는 when we cross over the Euphrates River, 중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heaven, and this is letting us know of an important redemptive story. 성경에 보면 요브라데를 건너간 사람들이 있죠. There are people that cross the Euphrates River in the Bible. 바벨탑을 쌓을 때, when they constructed the Tower of Babel, they were challenging God. 그 큰 죄악의 탑을 쌓을 때, and when they constructed this Eber은요, Tower of Sin, Eber, in order to defend his faith, crossed the Euphrates River. 신앙을 신앙의 정통을 이어갔죠. It continued on the faith to receive the faith of Shem. 말씀하고 있죠. In Genesis chapter 10 verse 22, Abraham also crossed the Euphrates River when he was told to leave his country and relatives and he obeys the word of God.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And he was obedient to this word and Abraham crossed the Euphrates River two times.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Did he not arrive into the land of Canaan? 그랬습니다. 히브리인. And they called Abraham the Hebrew. 창세기 14장 13절. In Genesis 14 verse 13. 에벨 자손이라고 하는 에벨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He was someone that continued on the 뜻이. faith of Eber as a descendant of Eber. 아브라함이 유브라데를 건넌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What happened to Abraham after he crossed the Euphrates River? 완전한 종자가 되었습니다. He became the 구속 경륜을 central figure of redemptive history and was the 견실한 one 종자. 온전한 종자가 되었다. That God's redemptive administration be fulfilled through
This is because he crossed the Euphrates River. 이렇게 유브라데를 걷는 아브라함은요. Abraham crossed over the Euphrates River, ultimately became the central figure in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8장 11절이 speaks this. 유브라데는요. The Euphrates River. 세상 바벨론과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경계선입니다. It is the boundary between the world and heaven.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언약의 땅의 경계선은요. The borders of the land of Canaan, it says, it stretched all the way to the river, the great river, the river Euphrates. It is the boundary to the kingdom of heaven. The Euphrates River is expressed as the great river. When the king of Assyria tried to attack Israel,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유브라데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God expressed it as the great river Euphrates. Isaiah chapter 8 verse 6 through 8.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It is the same at the end.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There is a river that we must cross. 우리가 마지막에 건너야 할 강은 영적 유브라데 강입니다. The river that we must cross at the end is the spiritual Euphrates river. We must cross the spiritual Euphrates river. The spiritual Euphrates river is the boundary of unbelief.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과의 경계선. And the kingdom of heaven which God has bestowed upon us. 영적 유브라데라고 하죠. That is the spiritual Euphrates river. 이 유브라데를 건너지 못하면은요. If we are unable to cross the Euphrates river, then there will be a great wrath that will come upon us. 큰 전쟁의 화를 당하게 돼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In the book of Revelation it speaks of this.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That when the sixth angel blows his trumpet, the war of the Euphrates that will come about in Revelation chapter 9 verse 13 to 15.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요. Then the sixth angel sounded.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가 풀려납니다. And they released the four angels at 범죄한 천사겠죠. At the river of Euphrates. 그 천사가 풀려나서 And when those four angels were released,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천사. It says a third of mankind would be killed.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This is the war of the Euphrates River. 우리가 유브라데를 건너지 못하면은요. If we are unable to cross the Euphrates River, 전쟁의 화를 벗어날 길이 없다. We cannot escape that war. 마지막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요. When the sixth bowl was poured out, 그 대접이 쏟아집니다. That Euphrates River was spilled out, and at that, the Battle of Armageddon unfolds. In Revelation chapter 16, verse 12 to 14 records this. 유브라데를 건너지 못하면은 If you're unable to cross the Euphrates 그 River, the woe of that war will come upon you. 유브라데를 걷는 길은 If that's the case, 어떤 길입니까? How, what is the path to cross over the Euphrates River? How must you cross the Euphrates River? The way to cross over the spiritual Euphrates River is only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Only the cross of Jesus Christ is the only method for us to cross over the spiritual Euphrates River.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when we believe in the cross, 십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the cross, and when we receive Jesus Christ,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볼 때, when we look at John chapter 5 verse 14,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Judgment will not come upon you.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Truly say to you, judgment will not come upon you if you listen to my words. Only the cross is the path in which we can cross over the Euphrates River. In John chapter 3, verse 14 and 18 also precisely records this as well. 우리가 건너야 할 유브라데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Euphrates River that we must cross? 어떻게 유브라데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How must we cross the Euphrates River?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God said to come out of Babylon. 18장 4절 말씀 볼 때. In Revelation chapter 18 verse 4.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He says, come out of her, my people, so that you will not participate in her sins and receive of her plagues. 바벨론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호출하고 was speaking and saying to come out of Babylon, the world.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Then how must you come out of Babylon? You must cross over the Euphrates River. 유브라데를 건널 때. When you cross the Euphrates River. 유브라데를 건너는 순간. The moment you cross over, you are coming out of Babylon. 유브라데는 어떻게 건넙니까? How do you cross the Euphrates River?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볼 때. Romans chapter 13 verse 12 it says. 빛의 갑옷을 입는. Let us lay aside the deeds of darkness and put on the armor of light. That is how you cross the Euphrates River. 죄악에 빠졌던 옛날의 어둠의 일.
all of the deeds of darkness, these deeds of sins, as we deceived our conscience, the sins that we committed. Let us lay aside the deeds of sin and put on the armor of light. The moment that I repent and put on the armor of light, that person has crossed the Euphrates River. The faith that crosses the Euphrates River, what type of faith is that? The one that crosses the Euphrates River is always alert. In Revelation chapter 16, verse 15 records this. The one that crosses the Euphrates River is awake. Behold, I am coming like a thief. Blessed is the one who stays awake and keeps his clothes so that he will not walk about naked and men will not see his shame. For all of the saints of Pyongyang, for all of us that have come into this evening worship service, please believe that we have crossed the Euphrates River being awake as we've kept our place of worship and yearning for the word. We are the ones that are crossing the Euphrates River. Lastly, if we desire to be the fruit that goes into heaven, we must become perfect. We must become perfect. The kernels that go into heaven are perfect. When the vine dresser prunes the vine, he reaps the fruit. The farmer also reaps the fruit that has been sown. And the ones that have spots, they throw it away. The farmer, when they reap the fruit, they reap the perfect fruit. How much more than for God when he reaps the kernels? Will he not also collect the perfect kernels? The Bible records for us in Matthew chapter 13, verse 17 to 15. It is like going to catch fish. The good fish you keep and the bad fish you throw back. This is the word that the Lord has spoken. And he said that it will be the same at the end, that the angels will come and separate the righteous from the wicked. They will separate the righteous from the wicked, and they will throw them into the furnace of fire. In Matthew chapter 13, verse 48, it says that the good will be put into the bowl. There's the word kalos, and something that is of worth. Just like Joshua and Caleb, as they wholeheartedly believed in God, something that is outstanding or excellent. 그런 뜻이죠. 나쁜은요, 사프로스, 이거 썩은 그런 뜻입니다. Rotten is 질이 안 좋은, napros. 나쁜. Not good quality, bad. We must not be corrupted. 우리의 믿음이요, 부패해서는 안 됩니다. Our faith must not be corrupted. 우리 부패하지 않는 신앙을 정금 같은 신앙이라고 하죠. We have to inspect our faith to see if we are corrupted. We must not change in our faith. 바닷물에 집어넣어도요, 금은 변질이 안 됩니다. When you put gold in water, it does not change. Gold does not change even in the ground. Job went through 30 years of tribulation, but he did not change in his faith. His faith came forth as pure gold. That kind of faith is the good, the good fish, the good fruit, fruit in keeping with repentance. 기분 좋을 때는 뭐 when things are good, we feel like we can do everything. 뭐 기분 나쁘면은요. But when we feel terrible about things, we say we don't want to come to church. 원망 불평 쏟아냅니다. And we complain and grumble. 그것은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 And that is not a complete 정금 같은 신앙이 faith. 아닙니다. That is not a faith that is like pure 정금은요, gold. 정금은요 변함이 없어요. Pure gold is unchanging.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or adversity, it does not rot. 썩는 신앙으로는요. A rotting faith. 썩는 믿음으로는요. A rotting faith. 온전하게 cannot go into the kingdom of heaven. 요한계시록 14장
So in Revelation chapter 14, verse 1 through 5, it says that those that are blameless will stand on Mount Zion.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And they will stand on Mount Zion singing the new song.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They did not defile themselves with women. The women speak of the world.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변질이 없습니다.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they did not change their faith. Wherever the lamb went, they followed.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Wherever the lamb goes, they follow. 절대 순종이죠. 절대. This is absolute obedience.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요. You are ripe. The first fruits you give it to God.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There is no lies on their lips, and so they're able to stand on Mount Zion. 그러므로 우리는 Therefore, for us,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What kind of people must we become?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 We must become blameless in serving God.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이. Before God, we must become blameless.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면은요. In 2 Samuel chapter 22, verse 26, it says that with the kind you show yourself kind, with the blameless you show yourself blameless. 참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This is a very precious lesson that's been given to us. It says that with the blameless you show yourself blameless. 여기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The word blameless here is the word Hebrew word tamim. Tamim. 흠 없다 그런 뜻입니다. Means that you're spotless. 점도 없다 Perfect.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And 있어요. So in the common translation, 흠 없이 당신을 위하시면 흠 없이 당신을 위하면 It says to the blameless you show yourself blameless. 흠이 없이 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없이 And so, as being blameless, what does it mean? We give our whole heart in worship. We prepare diligently in giving our offerings. 교구, 또 기관 봉사할 때도 When we serve in our districts and our departments, we give our whole heart.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We are God-centered, word-centered.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탐임이죠. That is exhibiting tamim. 그래서 다윗은요. And David, he prayed in this way. 시편 17편 3절 말씀 볼 때, in Psalm chapter 17, verse 3,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it says, "You have tried my heart, you have visited me by night, you have tested me, and you find nothing."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even when he was being chased by Saul, 그는 사울을 미워하거나, he did not hate Saul and did not try to kill Saul.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but according to God's word, 그렇게. 행했던 다윗. David who acted in this way. 나를 감찰하셨으나 It says God tried me and tested me and found nothing. That's the testimony and the confession that he is making.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John the Baptist's mother 그분들도 주를 섬김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 Elizabeth and Zechariah. 누가복음 1장 5절 6절. Chapter 1 verse 5 and 6.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These two people were blameless before God. 흠이 없이 아멘푸토스. Blameless, 아멘푸토스. There was nothing to rebuke. 잘못이나 결점이 없는 마음과 정성을 다. They have no mistakes, but they gave the whole heart. 똑같은 아담의 후예들 아닙니까? They are also the sons of Adam. Are they not people? 약점 있는 사람 아닙니까? They have both strengths and weaknesses.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죠. That is giving your whole heart before the Lord.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kind of family, 주시고 나게 하시고. The apostle the John the Baptist was given, and he was the one that prepared the way for the Messiah. 사명을 그 가문에 맡긴 거 아닙니까? That family was entrusted with that mission. 흠이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What is a faith that is blameless? 흠이 없는 신앙은요, 빈틈이 없는 신앙. A faith that is blameless has no empty crevices. 우리 원로부사님 Our founding pastor.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 빈틈 없는 신앙이죠. He said that to walk with God, you have no empty spaces. Ephesians chapter 4 verse 17 says,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바늘 구멍으로 황소 바람 들어온다. Even through the eye, a spot, 작은 틈으로요. A small spot, a wind will blow through. Because of that small hole, it will come crumbling down. 온전한 신앙은 바로 흠이 없는 신앙, 빈틈이 없는. A perfect faith is a faith that is blameless, that has no holes. 마음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That they give their whole heart. That has no empty spots.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And it hinges on the heart. 그런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That can be said to be a perfect faith. 사대교회는 도대체가 온전한 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크게 책망을 받죠. The church inside.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죠. Sardis was rebuked.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I have not found any.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how I've received the word,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how I've listened to the word, 지키고 회개하라. Think of this and repent. And to the church of Sardis, he rebuked the church.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만약에 회개하고 if they repented, if they did not repent, he would come like a thief. 사대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The church in Sardis was rebuked. 책망받은 것이 복입니다. To be rebuked is a blessing. 왜냐하면은요? Because 책망은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The rebuke manifests itself as light. 에베소서 5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In Ephesians chapter 5 verse 13 records this. Says that 사대교회는 그래서 복받은 거죠. In light everything becomes visible.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And so the church of Sardis was blessed. They just need to repent. 잠언서 6장 23절 말씀 봐도 In Proverbs 6 verse 23 생명의 길이라. Reproofs for discipline are the way of life, it says. 책망받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For someone that cannot receive this rebuke or this reproof, that's a problem, but they have to receive it by faith, but they always are hurt by it. Who are you to say such things to me? And those types of people will not change. 그래서 베드로는 And so Peter,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He exhorts the saints.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Do all things to appear before the Lord. In 2 Peter, chapter 3, verse 14.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He says, be found in peace, spotless and blameless before Him.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 Today, this is the exhortation of the love of God that's coming to us.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through this word today. 힘입어서. May we gain strength through this exhortation and before God. 흠 없이 인정받았던 May we be acknowledged to be spotless and blameless and be acknowledged. 다 흠 없이 정말 For all of our Pyongyang saints, would we be acknowledged as saying that we have served God well so that we can all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And I pray these blessings upon all of you in the name of the Lord.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봐도 In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23, It says, be preserved complete in conclusion. 온전한 알곡이 돼야 됩니다. We must become these perfect kernels.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요. And in order to become these perfect kernels,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어요. There is a work that has been entrusted to us. There is work that is entrusted to us.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하고요. We call this a mission. We call this our duties. 그걸 온전히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We must become people that fulfill these missions more than anything else.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We must fulfill the work that has been entrusted to us. This is important.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How? We just need to do it like the Lord.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What did the Lord say? 나의 양식은 My food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accomplish his work. 요한복음 4장 In John chapter 4 verse 34절이 2 and 34 record this. So through this word 해, that we've been given today, in this year that we've been entrusted with the work for this year, 구역장, if it's for the choir, if it's for our cell groups, 마음 다하여 정성을 들여서 let us give our whole hearts and our whole minds and by fulfilling this mission. 어? 정말로 잘했다. May we all be acknowledged by God and saying, well done, so that we can all go into the kingdom of heaven as these perfect kernels. I pray that you will overcome and pray these blessings upon all of you in the name of the Lord. Let's pray. Oh, Father God who's alive, you have given us the word of redemptive history. You've entrusted it to us. The word that you've given. 온전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help us to be able to be these perfect kernels to go into the kingdom of heaven. You've given this word to us and called us and through this word today, by faith, please help all of us to go into the kingdom of heaven as these perfect kernels.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through a perfect repentance, please help us to become these perfect kernels.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before God as we have this complete dedication and faithfulness to you please help us become the central figures of the kingdom of heaven would you bless us accordingly we believe that you've answered our prayers and we pray all this in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ith thanksgiving Amen. Amen let's give the glory to our Father God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찬송 493장 Let us sing hymn number 493 thinking of the grace that we've been given today. 아버지 하나님, Gracious Father God of love, we thank you so much for your grace. Father God, you have given us this new year's gift to us and for all of our saints. Please help us to be able to unite together to be able to do great things this year. Father God, we are very weak. 올바로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에 잠적이 너무나 많이 싸우니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헌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헌물이 드리는 것뿐마다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성격에 천천만배로 갚아주실 수 있도록 더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뻐들고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못 세워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도자 못 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 살아 다시 한번 우리 헵시바 선교회 봉헌천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Hepzibah, team a warm round of applause. 검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선 장로님. Elder Kim Jin-sung gave a thanksgiving offering. 이외에도 and among these, many people gave their various offerings to the Lord. Believe that God is pleased and will pay back with great blessings. 사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We'll give announcements for the fourth worship service. Biblical history reduction seminars will take place on January 23rd in New York. On February 11th through the 12th, there'll be a seminar in Cheongpyeong. 임시장회가 1월 27일 주일 3부 예배에 예루살렘에서 있습니다. Next Lord's Day after the third worship service. In the Jerusalem Sanctuary. 베르트 신학 대학원 대학교에서는 Barrett Theological Seminary 말씀의 일꾼으로 헌신할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정을 참고하셔서 Please 6월 17일 주일까지 제1교육관 4층 Please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영 찬송 6장 찬송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주일 사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 러브 오브 갓 더 파더 앤 인스피레이션 더 펠로우십 더 인드웰링 앤 더 필링 오브 더 홀리 스피릿 투데이 바이 비커밍 디 커너즈 투 고 인투 더 킹덤 오브 헤븐 이 자리에 머리 빌레싱즈 레스트 어폰 올 오브 아워 평강 세인트 데어 패밀리즈 워크 플레이시즈 데어 라이브즈 앤 더 처치 앤 더 파운데이션 피플 프롬 나우 앤 포에버 앤 에버 모어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